주은이의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이지 브리지를 듣기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네, 저희 가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시간대는 제 하루 중에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요즘은 잠들기 전인 것 같아요. 잠들기 전 다 씻고 이제 상쾌하게 누웠을 때 그때가 제일 좋고 이지 브리지를 듣기 제일 좋은 시간대는 사실 모든 시간대 다 듣기 좋은데 한 3시쯤? 한 10시, 11시, 12시, 1시, 2시쯤? 상쾌하게 하루를 약간 달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약간 드라이브송 같기도 하고 어디에나 어울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화장실을 들렸다가 이제 가서 수정 보고 다 해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피가 뭘 잘못 밟았나 봐요. 머리랑 얼굴을 바꿔야 되는데 갔는데 막 준비 다 돼 있어서 주은님 이제 여기서 찍으시면 됩니다. 아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근데 수정반 아 지금 괜찮으십니다. 지금 그대로 괜찮으십니다. 모든 사람들 다 지금 괜찮아. 아, 네. 저는 고민이 있어요. 어떤가요? 머리가 핑크색이 완전히 핑크색이 안 나오고 약간 망고색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탈색을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못해요. 머리가 상해서. 그래서 원하는 색깔이 안 나오는데 그럴 바에는 저의 퍼스널 컬러인 그냥 어두운 머리를 하고 싶다. 무대에서. 근데 또 어두운 머리를 하자니 밝은 머리를 또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자니 또 다른 머리 하고 싶은 색깔이 없어요. 저는 뮤직. 1번 아까워서, 2번 잘 어울려서, 3번 탈색한 게 아까워서. 1, 2, 3번. 근데 진짜 잘 어울려요. 어, 오셨다.
베이비 나온 오늘 미비를 위해서 연세도 그리고 다이어트를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힘들긴 했는데 뭔가 하나하나 제가 다 참여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뜻깊고 정말 재밌었어요. 약간 힘든 만큼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지브리지 포인트 안무 설명하기인데요. 이지브리지의 제일 포인트 안무는 하트 춤이에요. 이렇게 작은 하트, 짝, 큰 하트, 짝. 이게 꽃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따따따따따 이렇게 입니다. 라 Loving you and easy breezy. 저의 매력은 청순 큐트 시크입니다. 이 한 가지여서 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섞이고 섞이고 섞여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네, 저의 매력은 청큐시입니다. 네, 지금 셀프캠을 들었는데요. 사실 아직 수정을 안 봤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켰습니다. 여기 뮤비 촬영장 투어를 할 건데요. 여기는 지금 서울에 있는 스튜디오예요. 이렇게 여기서 아마 홈파티를 즐길 예정이고요. 홈파티 아니면 듀엣 씬을 찍을 예정일 것 같습니다. 내려가볼까요? 이렇게 열심히 세팅하고 계셔줍니다. 아, 여기 도슈퍼가 있네요. 너무 예쁘다. 잭슨 피자가 있는데 비어있는 상자가 있네요. 침실이 이렇게 있고 진짜 화창한 아침 햇살, 낮의 햇살 같은 햇살을 만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정말 들어눕고 자고 싶네요. 여기서 한번 제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예요? 됐다. 무대에서 가사 까먹기 대 무대에서 음이 탈락이. 가사 까먹는 게 낫죠. 둘 다 아찔하긴 한데 음이 탈은 귀엽지가 않잖아요. 공감 안 해주세요? 누가 더 그럴 것 같아요? 나도 가사 까먹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사 음이 탈은 그렇습니다. 오늘 주피터들에게 드라이브하기 좋은 장소 세 군데 추천하기. 제가 드라이브를 못 하는데 어떻게 추천하지? 장롱 3년차에 대교? 어디가 좋죠? 양화대교? 반포대교. 아 그리고 저는 제주도에서 비 올 때 운전을 해봤었거든요.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차도 일단 별로 없었고. 근데 제가 가보지 못해서 추천 못 드리겠어요. 그럼 팬분들한테 받는 걸로. 네, 추천해주세요. 카스타드가 이렇게 노란색일지 몰랐어요. 약간 버터의 그 약간 그런 색감인 줄 알았는데 거의 삶은 계란. 그 계란빵 안에 있는 계란 수준. 맛있는데 후레쉬 젤리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기록도 한번 해볼게요. 준비했으니까 하나하나 다 참여하고 다 의논하고 하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셨으면 좋겠고 이 노래 너무 좋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안녕. 일단은